씨 저 왔어요.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? 왜 그렇게 이상한 표정 있어요? 그게 아니라요. 지난번에 황민희 씨가 테이크다운이 재밌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. 아 근데 저 통화권도 못 사보고요. 계속 죽는 거예요. 얘네들이 지금 제가 막 어디 있는지 알고 막 찾아와서 죽이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핵 쓰는 것 같아요. 수진 씨, 그건 핵이 아니라요. 아무래도 상대편들이 핫트비트 센서를 쓰는 것 같은데요. 핫트비트 센서요? 그게 뭐예요? 장비를 이름 그대로 적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장비예요.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거리 내에 적이 숨어 있거나 오고 있을 때 적이 자신의 레이더에 붉은 색으로 포착되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. 아 그거였구나. 아 근데요 양쪽 모두가 하트비트 센서를 갖고 있으면요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? 무슨 게임이 이래요? 에이 수진 씨 그럴 리가 없죠. 자 요거 보세요. 요거 젠마라고 되어 있는 거. 이것도 뭐예요? 또 뭐 그 새로 나온 잼 뭐 이런 거예요? 뭐 빵에 발라 먹으면 되는 건가 저거? 그건 아니고요. 젠머는 하트비트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인데요. 적이 하트비트 센서를 사용해 접근하더라도 젠머를 접근시킨 상태로 있으면 자신의 위치는 나타나지가 않게.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. 그러면 하트비트 센서랑 젠머랑 요 두 가지만 있으면요. 막 그 숨어서 다니면서도 적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거죠? 그럼요. 물론이죠. 젠머를 사용해서 숨어있다가 하트비트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적을 안심시킨 후에 뒤에서 따다닥 하고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. 게다가 이 하트비트 센서라는 질문은 장비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근접해 있는 팀원들과도 레이더를 같이 공유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트비트 센서, 한 사람은 젠머 이렇게 각각 하나씩 둘을 사려면 최고의 적폐가 됩니다. 아싸! 이제 다 죽었어! 주성씨 빨리 같이 해요! 빨리! 뭐, 저도 같이요? 아니요! 주성씨는 상대편을 하셔야죠. 저 이제 주성씨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저 이래봬도 명색이 프로게이머거든요. 저 잘해요. 뭐 일단 해보다니까요.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뭐. 제 모니터 보지 마세요. 그럼 안 봐 안 봐. 뭐야 어딨어? 수진 씨 자꾸 도망만 다닐래요? 어머 제가 또 언제 도망만 다녔다고 그러세요. 이게 다 전략이라고요. 어우 주성씨 몰라도 너무 모른다. 아! 아싸! 거봐요 제가 이겼잖아요. 프로게이머도 못할 거 없네 뭐. 하트비트 센서랑 젠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뭐 다 되네 뭐. 수진씨 다시 해봐요. 이거 유저들이 보는 건데 저도 체면 있잖아요. 싫어요. 이거 벌써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. 하지만 뭐 주성씨가 다른 걸 또 가르쳐 주신다면 한 판 정도는 다시 할 의향이 있답니다. 그럼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. 다음 주에 크레모어 알려드릴게요. 진짜요? 알았어요. 그러면 다음 주에 크레모어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잘가요. 다음 주에 꼭 가요. 알았어요. 꼭이요. 아따 빨리. 자 나는 또 이제 슬슬 더 한 판 해볼까? 응? 유저분들 저와 한 판 땡기실래요?